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동사표 첨삭을 좀 하겠습니다. 틀리는 부분 계속 틀리고 있죠? 지금 이게 보이는데. 그리고 딱히 영상 첨삭을 보진 않는 것 같아서 영상 첨삭을 안 하려고 했는데, 해줄게요.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. 다음날 쓸거 문장을 동사표에다가 그냥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은, 뭔가 지시를 받으면은 지시대로 하질 않아요. 그리고 똑같은 케이스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, 뭔가를 배우면은 배운 걸 배운 대로 쓰려고 하질 않아요. 그냥 뭘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는 중인데, 여기에 대한 약을 줄게요. 어떤 약이냐면은, 지금 숙제를 빠르게 하는 게더 편리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틀려봤자 어차피 뭐 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,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에 대한 약은 뭐냐면은, 숙제를 빠르게 대충 하는 게 힘들도록 지렛대를 잘 내차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. 그동안 저는 지금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, 저는 그러면 편할 수 있는데 학생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안 잡혀요, 결과적으로. 그래서 지렛대를 살짝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봅시다, 어떻게 되는지.